팀갈 하고 싶긴 해 나도. 근데 아 수수료 쿠폰이 너무 많아가지고 팀갈 하고 싶어 나도. 존나 많아. 근데 지금 팀갈 할 때 되긴 했어. 이제 너무 오래 했어. 어차피 첼조크도 안 하고 첼시로 거진 4개월 5개월 하고 있기 때문에 나답지 못한다. 근데 이것 때문에 괜히 만들었나? 밀란 가자고? 첼시 아니면 밀란이네. 밀란은 근데 윙어가 양발 윙어가 좋은 게 없어갖고. 푸트리 AC밀란 아니었나? 어 맞아 맞아. 이게 재평가된 거임 이게? 이 단계? 꼴결이랑 슈퍼 너무 구려. 베컴 윙어? 아 근데 베컴 진짜 나 체감 극혐하는데. 수미의 레이카르트 애시앙 존내 세다. 센터백이야 뭐 끝났지 뭐. 말딘, 네스타, 드사이, 테오. 아 AC밀란 맛있겠는데? 간만에? 내가 AC밀란을 했었나? 안 했지 않았나? 지금까지 나 AC밀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 맛이나 한번 봐볼까? I'm moving on up, I'm moving on. 에이시밀란 선수 이렇게 둘 남고 그러면 바조를 한번 넣어볼까? 어? 벌써부터 깔맞춤 아주 이쁘고 레앙은 껴야겠지? 짝팔이어도? 아 근데 굴리트도 써야 되는데? 근데 굴리트 쓰려면 솔직히 이 자리가 제일 맛있는데. 뭐 그래도 일단 굴리트 수미에 쓰고 바조를 윙에 쓰면은 일단 급여가 너무 아까워. 윙에 급여 32를 박는다? 멍청한 짓이지 않을까? 중에 굴리증 레이카르트면 대걸레교 가능. 야 세다. 중원 느는한데. 다음에 카카. 아 둘 다 짝발인 게 좀 그런데. 그냥 후트리 가야 되나? 아, 요 정도면 뭐 쓸만한 것 같다. 에르디? 에르디가 누구야? 어, 양발이네. 오 이거 6화 정도? 괜춘? 베르디랑 푸트리 쓰면은 양쪽 윙어 양발 가능하긴 하네. 와, 말디니 HG실이 있어? 급여가 이제 27인데? 말디니의 T실이면은 일단 수비 AI는 진짜 1티어다. 선호 포지션 11호 보자 CAP 진짜 맞돌이. 캡틴이 선호 포지션 센터백이야? 아 그러네. 이게 이제 순번이 바뀌어있잖아 그죠? 스탯 차이가 좀 나는데? 아 여기 수비력에서 캡틴이 조금 더 우세하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맞네. 야, 씨, 못된다. 그리고 이제 골키퍼에서 급여를 많이 아껴주는 거지. 돈나룸마가 맞는 것 같아. 이거 한 뭐 한 국가 정도 박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테오 다르면 뭐 이렇게 가야 되나? 아 칼라브리아 이번에 22 챔스 상당히 급성비여가지고 이거 금카 박으면은 급여 세이브 많이 되겠다. 와. 얘가 거의 뭐 리디거급이네. 얘가 진짜 그냥 밀란의 리디거급이네. 잠깐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 10밖에 안 남는데? 아 여기가 너무 빡센 것 같아. 아 여기 있구나. 아 그냥 다 빡세구나 지금. 이거 일단 레앙으로 바꾸고 급여 2를 세이브 해주고 여기서 레이카르트 급여 너무 빡센 것 같아 솔직히. 근데 내가 좋아하는 유형은 이런 애긴 해. 토날리 엔소 이런 애들 패스 좋고 체감 좋은 중원. 아 나 근데 레이카르트 쓰고 싶은데. 이거 아직 모먼트도 안 나왔고. 아 이게 그렇게 맛있다던데. 그러면 바조를 포기하고 그냥 레이카르트 가고 네 바조 자리에 굴리트 쓰자. 아이 그게 맞지. 대신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금카팀으로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갈까? 야 그러면 잠깐만 급여가 너무 많이 남는데? 좌측에 테오 고급여 따 와 이거 어떤 여러분들 8조 딱 맞네. 지금 내 구단 가치랑 딱 떨어지는데. 일단은 저번에 팀 짰던 거에서 이제 몇 명 영입해놨는데 당장 일단 515로 쓰다가 자 하나씩 영입을 할 생각인데 이번에 22 챔스 시즌 중에서도 또 되게 큰 상승을 했던 그래서 좀 많이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레앙인데 사실 레앙 예전에 포르투갈 할 때였나? 그때 되게 좋게 썼는데 또 이제 투톱으로는 어떨는지. 에르디 이거 이탈리아 CF 애들 특 작고 ZD 좋을 것 같고 체감 좋고 졸라 델피에로 느낌 날 것 같은 예감도 있고 아웃사이드도 있고 꽤 꿀 선수지 않을까. 다음에 아 이게 진짜 히트다. 이게 진짜 히트야. 이게 지금 말디니 캡틴 말디니 금카 데려왔고
스피드면 스피드, 그다음 나머지 수비 능력치 자체가 넘사기 때문에 수비의 정석 이천수 선수에게 뒤통수를 맞았지만 그래도 AC 밀란의 살아있는 전설 이게 지금 티아고 실바하고 같이 두면은 내가 봤을 때 진짜 이거는 수비가 한층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골키퍼는 그냥 돈나룸마 라이브 금카 그냥 막아줄 건 막아주겠지 뭐. 뭐 이거 왜 이래 이거 와이카노 조졌네. 코바치치 아까 사가신 분인가? 뭐야 레앙 체감 좋은데? 뭐요? 아니 셰우첸코인데 저렇게 안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 넣어야지 그러면 말디니다 말디니 잠깐만 어, 좀 이상한데? 어 말디니 커서 자꾸 방금 좀 움직여봤는데 왜 별로지? 조금 애매한데? 어 베르디 어? 오? 오 이거 좋은데? 오? 야 뭐야 오 체감 개좋아 베르디 저거 골선수인데? 아니 근데 말디니 좀 이상한데? 생각보다? 아 잠깐만 아니 말디니 어? 라고 할 뻔 나이스 해주잖아 해주잖아 역시 고급여야 좋아 좋아요 자 지금 일단 영입생들 어 다 나배드 잘 모르는 선수라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어, 이 정도면은 그래도 레앙 와 아까 어, 레앙도 움직임 괜찮은데? 오 레앙 체감 좋은데? 오? 오? 이야! 생체경! 와 근데 방금 레앙이 다 했는데? 레앙 체감 좋은데? 원래 저 정도였나? 저 키에? 오 말디 이야! 이거다! 이게 AI다 흘러들어가는 공을 놓치지 않았어 와 수비 너무 좋다 진짜로 그래 수비가 편해야 돼 그래야 게임이 편해 이게 맞지 실바가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말디니가 뒤로 자리 잡아주는 느낌으로다가 와 좋아요 좋습니다 와 이거 히트인데 Make it rock, yes, I